3대표회장 선임, 4공동대표회장 선임, 5이사장 추인, 이사장 추인을 넣고 그리고 번호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제10조 제2항 구항의 경우는 총회대의원 제적 과반의 찬성으로 한다. 적용한 번호를 정리했습니다. 예. 협조 발언이시겠죠? 예. 동 총무 고용위원장입니다. 정관 개정 및 규정 개정 사항 보고를 19쪽에서 58쪽까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요. 원안과 그 개정안이 이번에는 비교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9쪽에서 58쪽까지 시간도 많이 갔는데 너무 잘 돼 있고 방금 전에도 만장일치로 상임회장 모임에서도 동의 제창을 만장일치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면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기로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예, 제청가 예, 동의가 들어왔고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제 우리 뒤에 기자님들 좀 들으시죠. 한계총이 이렇게 그렇게 그 바람에 날리는 기처럼 되지 않습니다.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합기관 통합을 위해 통합추진위원회를 예. 이것도 유인물로 받기로 그래도 유인물로 받으시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조직으로 신고행을 바뀌게 되는 것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정관 제17조에 의거 상임회장 회의는 임원 인선회의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본회의 임원 이사 감사를 선임한 후 상임회장 회의에 보고하여 결의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1. 위원회 조직 위원장 소강성 목사, 서기 김원광 목사, 위원 이철 감독, 장정영 목사, 지정은 아, 여러분 가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청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줄이 조금만 이동해 주세요. 회의장 추인회 류영무 목사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 통합 목사님께서는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제5회 총회에서 대표회장에 선출된 것을 축하드려오며 재임하는 동안 본회의 발전과 한국교회 주신 소명에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회원교사님 믿음과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20일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제4회기 대표회장 소광석, 이철, 정정영 목사. 자, 강학근 목사님 공동대표회장 취임회 내용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기남 목사님 공동대표회장 취임회입니다. 공동대표장 취임회 김기남 목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제가 기념사항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동대표이장 이상문 목사님. 공동대표이장 취임회 내용은 같습니다. 자, 김여사님 찍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짤막한 시간 안에 한 교총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하나되게 하시고 위상을 세워주신 대표회장님 그리고 임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하나의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신앙 고백을 따라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한교총은 제5회기부터 1인 대표회장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기대도 많고 우려도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작아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은 극에 달하고 신뢰도는 절벽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2년을 보내는 사이 사회의 어떤 집단보다 연약한 교회들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아직도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분명히 예스, 그렇다입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자정과 개혁의 힘을 갖지 못한다면 바로 이때 한국교회가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군 정신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알몸 아기로 부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손해보고 핍박받고 피 흘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부족한 종은 대표회장으로 섬기는 한 해 동안 많은 일을 하기보다 올바른 일을 바르게 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한교총이 복음과 진리, 정의와 공의의 톱 위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슴과 귀를 넓게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아파 신음하는 교회의 소리, 교회를 향한 세상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여 하나가 되어라. 한국 사회의 근대화를 이끌어 기독교 교육의 근학 이념을 지켜라.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의 성경적 가정을 지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등등 하나님의 주름한 명령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한국교회가 물질주의, 성공과 번영신앙, 사회와 동떨어진 교회 성장, 지상주의, 개교의 주의에 빠졌던 지난 날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연합공동체가 현실 정치에 한편에 서서 정치와 결탁하고 이권을 누리고자 했던 잘못된 악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교회는 한 시대의 파트너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정부와 교회의 거룩한 거버넌스를 놓쳤습니다. 교회의 자존감과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감히 정부의 종교와의 파트너십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 지구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위기는 교회의 문제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모든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지구촌 최대의 문제는 기후위기입니다. 저출생 고령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데도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MZ세대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합니다. 약자 편에 서라, 불의에 저항하라, 정의의 편에 서라는 목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 뉴 노멀 희망의 땅으로 밝고 건강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사회에 만연된 우울증을 치료하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대신해 목소리 내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교함으로 교회가 되어간다는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교회는 조금이라도 예수를 닮아갈 때에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제4회 대표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교회 예배를 지켰으며 한국교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합회관 통합을 위하여 힘쓰셨고 반기독교 악법 지정 저지를 위한 정공개와의 협의에서 남다른 지도력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이에 본회 제5회 총회에서는 교회와 복음을 수호하며 헌신해 오신 목사님의 공로를 기리는 마음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2021년 12월 20일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과 회원입니다. 이어 이철 감독님께 등록해 등장하겠습니다. 등록해 이철 감독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록해 감독님께 내용은 같습니다. 대표장님들에게는 국록회와 함께 기념품도 전달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총대님들, 지난 한 해 동안에 교회와 예배를 지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제가 한교총 대표회장이 되어 한국교회를 섬길 때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그 운동장에서 예배 회복과 자유라는 평행선을 맞추는 데는 정말 역부족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한교총 대표회장을 하기 전부터도 한국교회 공익과 교회 생태계를 위해서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또한 제가 연합기관의 통합과 런 리더십 원 메시지를 줄기차게 외쳐왔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원없이 삶의 에너지와 물질, 시간을 쏟았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힘껏 도와주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의 짐으로 남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학법을 막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도 제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국교회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대표회장님들과 모든 임원님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수고해 주신 이철 감독 회장님과 소광석 전 대표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 교단 총회장님, 사무총장님과 대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국교회 공교단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은
제5회 총회를 마치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문명의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함께 짊어진 이웃 앞에서 우리의 기도와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우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예배 회복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한 교회는 140년 역사에서 순교의 권한을 무릅쓰며 예배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성도의 자녀를 교육하고 예배자의 기쁨을 나누며 지역 주민을 섬기는 교회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입니다. 한국교회는 성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과 의료진에게 희망을 주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서 일상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대한민국의 좋은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일제강점기의 순환과 국토 분단의 고통을 이기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 속에서 한민족의 기대를 떨쳤습니다. 앞으로도 경랑이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한편 문명의 전환기에 문화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좋은 지도자의 선출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성경의 가치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국회가 12회 휘둘려 논의하는 본질의 제정을 막는 데 힘쓸 것입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자연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과 사회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여러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에는 반사회적이며 반인륜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어서 창조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에 독소적인 조항이 담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통합을 위해서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무겁고 명예로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스스로 개혁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윤리적으로 성결하기 위하여 힘쓰고 교인들은 진실된 삶을 통하여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연합기관들은 한국교회가 사회 속에서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소임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그동안의 분열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면서 연합기관의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한국교회 총연합회 제5회 총회 참가자 일동. 새로운 대표의장님과 공동대표의장님들을 복귀해 주시며 다시 새로운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새로 세워주신 회장님에게 능력과 권능과 통찰력을 주셔서 어려운 시대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회기 동안에 수고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한없는 크신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통해 주님의 교회, 초국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